자, 교재 117페이지 대리권 나오죠. 의의 결론이 뭐죠?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자, 권리가 뭐냐면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해 주는 힘을 우리가 권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이익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권한이라고 해요. 자,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 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남, 타인에게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인 거죠.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1번 법정 대리권이 나오는데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입니다. 근데 교재에 조금 설명되어 있긴 하는데 이 법률 규정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고 친권자와 후견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2번,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1번 수권 행위죠.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죠. 넘겨보시면 118페이지에 수권 행위의 성질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이게 뭐죠? 수권 행위, 권한을 주는 행위죠.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요거를 계약으로 볼 것인가 단독 행위로 볼 것인가 문제예요. 만약에 을이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을이 대리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요 수권 행위를 계약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아니다.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다.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주는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이거 우리가 단독 행위로 이해하는 견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았어 내가 할게. 을이 승낙을 해야 을이 비로소 대리인이 되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통솔과 판례는 요 대리권을 주는 수권 행위를 계약이 아니라 단독 행위로 이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주는 거고요. 을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냐면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다.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을은 대리인이 되는 거다라고 수권 행위를 뭐로 이해한다는 거죠? 단독 행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민법 117조입니다. 우리 민법 117조에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요 대리권을 주는 수권 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해서 을이 승낙을 해야 비로소 대리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요 민법 117조가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는 독자적으로 승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 민법 117조가 대리는 제한 행위 능력자일 필요 없다.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대리권을 주는 수권 행위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 행위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수권 행위는 단독 행위고 민법 117조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제한 능력자도 이미 대리인이 될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통솔과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기초적 내부 관계라고 해요. 기초적 원인 관계.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둘이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야, 네가 내 대신 땅좀 사라. 대리권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갑과 을이 부부여서 여보 당신이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좀 사라고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고용 관계에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해서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를 우리가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해요. 뭐 종류는 대단히 다양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취소 해제가 됐을 때 수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인데 영향을 준다 이게 뭐죠? 유인성이고요. 영향을 안 준다 이게 뭐죠? 무인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직원이기 때문에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사표를 써가지고 을이 더 이상 직원이 아니면 자동으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유인성인 거고요. 을이 사표를 써서 더 이상 직원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을에게는 일단은 대리권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무인성설인 거죠. 자, 교재 하단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무인성설을 취합니다. 여기서는 따라서 기초적 내부관계가 해소가 되더라도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수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판례 볼 건데 자, 판례 사실관계 이랬습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도박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알다시피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도박빚은 갚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당장 줄 돈은 없고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네가 내 대신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5천만 원 받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수권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요 매매 계약 효과는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졌을 때 요 등기 효과는 어떻게 볼 것인가? 요 문제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무인서를 취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뭐에는 안 줘요? 영향을 안 줘요? 수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수권행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므로 이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유효한 계약이고요. 따라서 이 등기도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판례가 되는 거죠. 기초지 내부관계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수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좀 긴데 그래도 읽어볼 겁니다. 118페이지 하단이죠.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 부담 행위 및 그 변대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이게 뭐죠? 무효죠. 반사회적에서 그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죠. 다시 말하면 여기 한정된다는 말은 수권행위에 뭘 안 준다는 얘기죠? 영향을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한정되고 위 변제 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요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수권행위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유효함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도 유효한 것이고 병의 등기도 뭐가 되죠? 유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수권행위의 상대방과 방식 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또 수권행위 철회대 4번이죠. 철회라는 말이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이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아직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가 있다. 물론 법률 행위를 했다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겠어요? 철회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 이제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나오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서 일반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문제가 안 되더라도 반드시 지문으로는 나옵니다. 자, 1번 대리권의 범위에서 1번 법정 대리. 자, 친권자와 후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것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친족상속법 내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정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끝이죠. 2번 임의 대리. 자, 임의 대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요 수권행위의 해석을 해보면 알게 된다. 땅을 팔라 그랬으면 땅을 팔 수 있는 거고요.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그랬으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집을 사달라 그랬으면 뭐예요? 집을 살 수가 있는 거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는데, 위에 핵심 강의 노트에 있죠. 요 수권행위를 해석해 갔더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이 있어요. 그러면 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이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매도할 수 있겠죠.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돼서 매매대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 그리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이 대리인이 못하는 게 뭐냐? 불가능한 경우인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는지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임의 대리인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교재 120페이지 보시면 판례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이 판례를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제가 편리 정리해 드린 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머릿속에 숙지한 후에 판례를 읽어보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죠. 매도가랑 수권이 문제랑 두 번째.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다시 말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인 거거든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118조에 뭐라고 해놨냐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는 처분행위는 못하는 거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혼합해서 짬뽕으로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혼란을 겪게 되는 수험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기억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 얘들이 우측에 나와 있잖아요. 외울 건 아니에요. 외울 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해 둘 것은
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임대가 포함된다. 임대. 자,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처분 행위는 아닙니다. 그 아파트를 이용하는 행위로 이해하고요. 또 아파트를 임대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성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무엇도 포함합니까? 임대 행위도 포함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측에 보시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예제가 나오죠. 자, 볼게요.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거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에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못하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번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2번 가옥의 임대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로 들어가고요. 3번 금전의 이자부 대여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앞에 너무 많은 것이 빠져 있는데 이것을 계량행위나 이용행위를 이해한다면 3번은 답이 될 수는 없어요. 4번 계량행위. 계량행위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는 계량행위라 이해한다면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답은 명백히 5번인데 3번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애매할 때는 확실한 것만 답이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에 제한해가지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나옵니다. 자, 일단 결론을 정리해볼까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했다면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가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은 자기계약할 쌍방대리할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자기계약을 하거나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입찰대리에 대해서 쌍방대리의 경우에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가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인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를 쌍방대리를 하면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원칙과 예외를 기억해 두셔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본인의 승낙.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두 번째, 등기 신청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 계약했어요.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그 법무사는 한 명만 선임하죠. 매도인 따로 매수인 따로 두 명을 선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법무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 쌍방 대리거든요. 된다. 왜냐하면 등기 신청은 자기 계약도 쌍방 대리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죠.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가 뭐가 있느냐?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죠. 이게 아주 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죠. 친권자가 아들 본인에게 50만 원을 용돈으로 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버지가 혼자 결정해서 혼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50만을 준다.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순한
채무 이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자, 단순한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도 가능하고 쌍방대리도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다툼이 없는 채무, 제외되는 거다. 안 되는 거.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된다.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럼 합쳐보면 아무런 다툼도 없고요.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단순한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도 가능하고 쌍방대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계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되고요. 대물 변제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정도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채무 이행이 중요하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갑 본인에게 채무가 있고요. 을 대리인이 채권자란 말이죠. 근데 요 갑 을이 갑이 부담하고 있는 이 채무가 아무런 다툼도 없고요. 변제기도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을은 갑의 재산으로부터 스스로가 결정해서 변제받는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채무이행은 자기계약이 가능하니까요. 아니면 갑에게 채무가 있는데 병이 채권자예요. 근데 병이 가지고 있는 갑에 대한 채권이 다툼도 없고 변제기도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을이 혼자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 병에게 변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채무이행은 쌍방대리가 뭐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뭐 판례라고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대리가 나오네요. 공동대리. 자, 여기다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수인이에요. 원칙이 각자들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공동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동대리란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공동으로 하라는 특별한 제안이 있을 때 공동대리가 되고요. 만약에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어서 공동대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대리인을 했다면, 위반했다면 이것도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뭘 공동을 하느냐.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 따라서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공동으로 하라는 말은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냐면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건데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 상대방 측에서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 측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지 않죠. 따라서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뭐만요? 능동대리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아, 친권자가 대표적인 공동대리인 거다. 법률 규정이 한 거죠. 자, 어머니, 아버지도
친권자 대리인이 여러 명인 거, 두 명인 거죠. 수인인데 법의 규정에 따른다면 이러한 친권의 행사는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어요.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식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7살 먹은 꼬마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을 올해 학교에 보낼까 아니면 내년에 보낼까 고민 중이에요. 물론 7살의 학교를 보낼지 8살의 학교를 보낼지 그 의사를 어머니, 아버지가 공동으로 결정했다면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어머니 혼자만 데려도 된다. 왜냐하면 공동대리란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124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대표의제가 나오죠. 자, 풀어보죠. 1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대리인이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죠. 자, 왜냐하면 자기 계약이잖아요. 지금 대리인이 채권자고 본인이 채무자예요. 그래서 본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자기 계약인데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자기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이 X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전형적인 문제죠. 2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취소와 해제는 할 수가 없다. 그렇죠? 3번 매매 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어디 있나요?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죠? 수령할 수가 있죠. 4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말은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지만 수권 행위나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한 제한이 있다면 공동 대리가 된다는 취지니까 맞는 질문이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죠. 이때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 토지에 대하여 번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그러면 이 문제 질문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5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죠? 수령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이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니까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본인인 것이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누구예요? 본인인 거죠. 따라서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매계 효과를 받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병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죠?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4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 보답한다. 왜요? 매매계약의 효과는 갑과 병에게 직접 발생하니까요.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대금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계해줄 권한도 갖는다. 맞죠?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연기해 줄 수가 있으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좋은 거고 꼭 확실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125페이지 대리권의 남용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